일탈 안 했다고 할 거야. 지금 막 대회 지친 거 지금 표단 좀 끊었다고 지금 도국상에 졌다고부터 여기 축제 분위기야. 누구나 8강을 가면 결승 우승까지 할수 있다 이거지. 8강 가는 게 알았어. 거의 뭐 우승 빠져 빼. 빼. 4부 힘들고 3부 1, 2부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 1, 나는 2부. 1부 빼. 아 그래? 난 2, 3부. 야, 자 저는 2, 3부고 해커는 1, 2부. 자 알았어 형. 나 나가서 나가 진행 보고 있을게. 오케이. 자 진짜로 2부 아니면 3부가 우승할 것 같다. 고점자 언제부터 발성주냐면요 8강 지금은 언주클럽이 하고 있잖아요 1, 3부가. 근데 거기서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물론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요. 방송 핸드폰으로 야방을 킬 수 있어. 허허 허허 이 경기 자 부산열아 나이가 26살 전투복수 형이 나이가 46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46 20살 차이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 대회에서 1등 상품 큐 2등 큐 3등 큐 4등 큐 다 큐입니다. 큐 1등부터 4등까지 큐 보여줬잖아 아까 큐 기가 막히게 기쁩니다. 큐 그러 하나 치는 거야. 자 2부에서 우승할 것 같죠 세란토니님. 저도 2부에서 우승할 것 같아요. 3부도 유력하고 3부에서 짠 사람들이 꽤 있어. 있죠 30이닝 지금 여기는 30이닝 다 걸려 제한 거의 30이닝 다 걸렸어요 여기는. 해커가 나오면 그게 주작이죠 여러분들. 해커배 해커하고 당달하고 두께가 나오면 주작이지. 쪼갱도 못 나오겠는데 지금. 쪼갱도 나오고 싶어 죽는데 지금 못 나오겠어 쪼갱도. 주작할까봐. 쪼갱이 나와갖고도 털까봐. 여기는 못 나오죠 우리가. 진짜 여기 나오면 내가 판 찢지. 어? 쪼갱도 뺀치 먹었는데 내가 나왔으면 판 찢었죠 여러분. 큐 하나 벌었지. 여러분. 지금 두께 큐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와갖고 큐 따먹었어야 하는데 큐도 못 따먹고 지금 죽겠어. 아 나갔으면 저 1등 거 내 거 무조건 나왔는데 1등. 에이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쟤 나갔으면 우승했다니까 진짜. 나를 뭐 나를 지금 꼬도빼기로 보는 겁니까. 제가 나갔으면 우승했지. 지금 나가면 제가 술 두 잔 잡아주고 소주 두 잔 먹고 쳐주지. 잡아 핸디캡 주지. 내 소주 두 잔까지 딱 먹고 치지. 먹어 있지. 그니까 조만간에 큐 나와요. 제거 큐 두께 큐 와요. 두께 큐 조만간에 옵니다. 내가 우승하면 조회수가 난리 난다고? 아닌데 내가 우승하면 사람들도 그럴 건데 두께 나왔고 또 어? 잔치했다고 혼자 하고 안 나오는 거지. 소주 두 잔 핸디 먹고 내 먹어 있지 진짜로. 그래도 이겨. 약물복용 아니지 소주 두 잔은. 뭐 쉽지 뭐 2인장 다 걸리고 있는데. 아 지금 열아가 3대0으로 이기고 있구나. 봐봐요 그렇게 잘 쳤는데 또 빵점이야 멈춰있어 지금. 이게 뭐다 대회다. 이게 뭐다 대회다. 그렇게 잘 쳤던 우리 전투보스 형이 이러고 있다. 디펜스 하려고 했는데 공이 모였어요. 미쳐버리지. 안 풀리는 거야. 디펜스 하려고 초식을 이렇게 했어. 일적구를 안 내리고 두 개를 다 밑으로 내렸는데 완전 가라. 이게 대회예요 대회 여러분들. 아 반대로 대회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바꿔놓을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바꿔놓을게요. 짧아.
자,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요. 두 분이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점수 내리는 게 서로 점수를 누르니까.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바꿔놨습니다. 그래야, 자, 부산 열아 16점. 전트폭스님 16점. 지금 치는 분이 전트포스. 앉아있는 사람이 부산 열아. 노가다킹이 원래 오늘 대회를 참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야, 니가 대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참가는 해라. 한 끼만 치고 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한 끼만 치고 갈게요. 한 끼 치고 간 거예요. 오늘 놀러 간대요, 가족끼리. 자기 동생, 부모님 다 놀러 간대. 그래가지고, 아니, 좀 30분만 늦게 가고, 한 끼만 치고 가라, 그래도. 그래서 한 끼 치고 간 겁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 대회를 참가 못할 건데, 뭐, 누구, 늘 사람 있습니까? 하고, 늘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끼 치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한 끼 치고 갔어요. 태민이 데리고 와서. 네? 아, 어차피 한 끼만 치고 가려고 맘 먹었던 거지, 뭐. 그래도 고맙죠. 생각해봐요. 어차피 본인은 1차전 탈락이야, 무조건. 치고 가야 돼, 이기든 지든. 근데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치고 다시 가는 거. 이게, 당구를 즐기는 거지, 솔직히. 즐기는 거지, 완전 즐기는 거지. 난 진짜 고마운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고마워요. 완전 즐기잖아, 당구를. 아이고, 디도스님, 오랜만입니다. 놀러 오십시오. 오른손에, 그거 골프 장갑 끼고 있죠. 오른손에 너무 군살이 많대. 그래서 당구 칠 때 너무 불편하대갖고, 골프 장갑 끼고 있죠. 특이하죠. 이렇게 지금, 이게 보고 있으면은, 왼손잡이 같잖아. 장갑을 오른손에 끼고 있으니까. 처음 봤어요. 저도 캐릭터 처음 봤어요. 이 장갑을, 보통 이런 사람들은 두 개의 장갑을 다 껴요, 보통. 근데, 여기는 장갑을 안 끼고 있다고 꼈다.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 지금 오고 있어? 메이플? 얼른 와. 2점. 따라갔네. 좋네. 어, 땡큐. 솔직히 쪼갱아, 네가 일찍 왔잖아. 네가 일찍 왔으면 너하고 뚱아형하고 게임 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비키가 못 왔어 오늘. 비키가 못 왔어. 아이고, 전특형님,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너무 못 치는데, 또. 하, 이 대회가 진짜 틀리다, 틀리기는. 떤다, 떨어, 다들. 떨어. 내일 축방방송 합니다, 여러분들. 하죠, 내일 방송해요. 아, 이거 다시 특방 불러야겠다. 아, 그 3부에서 22점 핸디들이 있어요. 22점. 22점 핸디 내일 죽방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몇 명 받아주세요. 몇 명이요? 뭐 받을 수 있는데 받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레어 형? 잠시만요. 나 클레어 경기가 왜 이렇게 궁금하지? 아무리 죽세라고도 난 이겼으면 좋겠는데, 클레어가. 이기길 바랍니다, 진짜로. 6대5? 아, 괜찮네. 클레어 형 이기를 바랍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죽세여도 클레어 형이 8강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진짜. 8강까지. 뭐, 물론 8강까지 못 올라오지. 그래도, 8강까지 왔으면 좋겠어, 레어 형이. 자, 레어 형 6대5랍니다. 누가 6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자, 여기도 4대2. 당구가 다 접전이야. 쫑!
짧지? 만약에 8강 온다면 레형이 8강 오면 무조건 내가 방송에 켜줄게 여러분. 레어 형이 8강 나오면 안 돼. 난리나. 또 내일부터 얼마 자랑할 거야. 자기 해커 2의 해커에 8강 간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유 귀 따가워. 그거 나 그거 인정 못해. 어렵다 어려워. 야 이걸 이렇게 친다고? 이거 친다고? 거짐 힘들다. 거기 돌아가 이건 거의. 와! 와, 잘 쳤더라, 치기는. 잘 쳤는데. 안 되는 날이죠, 뭐. 지금, 방금 잘 친 거예요. 엄청 잘 친 거예요, 여러분. 재수가 없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잘 친 건데. 물론, 공이 하나가 이 이적구 자리가 너무 하나 있었죠. 자, 빵꾸 밀어넣기 맞아 있고 이거 하나로 봐서 치면 4대3 되고 자기한테 공이 또 진행 중인데 이걸 못 쳐가지고 5대2가 되면서 또 맞잖아. 이게 당구야. 그거 하나 운으로 빠졌으니까 안 맞으니까 두드러 맞는 거지. 이게 당구입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당구가. 그거 맞으면은 4대2가 4대3 되면서 쫓아가는 상황인데 그거 하나를 못 쳐가지고 두드려 맞는 상황이지. 그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4대3 되는 게 6대2가 돼버려. 참 진짜 열받지 이런 거. 열받아.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거 큰일인데. 저희 방송 나온 사람들 자주 나온 사람들 다 지고 있는데 이게 뭐지? 뭔 경우죠 여러분들? 돈벌레도 지고 있고 메처럼형도 지고 있고 물고기형도 지고 있고 다 지고 있네 뭐.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원래 8강 이벤트 한번 했었는데. 8강 안에 누가 들어올까 이벤트 한번 했었는데 초재화는 없지. 자 쫓아갑시다 보스 형님. 어디? 여기. 아이고 짧어. 조단 데스 인사. 야 이거 하나 크다. 이거 크다. 여기서 쫓아가 크다. 이거는 이거 안 맞았으면은 뚜까 맞았는데 크다. 이거 딱 들어가면 이거 여러분들 하나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일적구는 이렇게 컨트롤. 아 이게 앞으로 빠진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당구가 좀 안 맞는 날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 당구가 좀 안 맞는 날이에요. 이게 앞으로 빠지면 당첨 표시 안 돼 지금요 여러분들. 대회나 뭐 당첨 표시야 또 안 돼. 힘들어. 봐서 기분 좋으면 당첨 표시 하고요. 여기 어디 여기 뚱뚱하게 이렇게 이 빠질지 키치면. 자 엄지척 눌러주십시오. 큰 돌림처럼. 좋아요 큰 돌림. 멘트 좋습니다. 다 우승 후보예요 진짜. 젠트포스님 우승 후보지.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고 8강 본선 후보. 근데 지고 있어 6대3으로. 그러나 일단 이 치는 것 자체가 아 꼼꼼해. 역전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무회전. 아 짧게. 아 짧게 나 몰랐죠. 이게 길게 치는 줄 알았지. 아 방금 거요 탄력이 없어. 쳐져버리잖아 공이. 쳐졌어. 탄력이 없는 거야.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또 짧게.
아, 좋습니다. 이제 살아나나요? 집게가 아니고 짭게라고 했지. 내가 언제 집게라. 짭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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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뭘 대충 들어요. 뭐 짧게나 짧게나 뭐 내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뭐 참나. 대충 들으세요. 대충. 풍선님. 더 짧게. 에이. 짧게. 짧게. 아, 짧게 하는 거는 빌리드 TV고. 짧게는 빌리드 TV, 짧게는 두께 방송. 안 그렇습니까? 다 애드립이야. 그런 걸 애드립이야. 애드립. 참나. 그걸 또 따지지 마. 내가 하는 건 다 애드립입니다, 여러분들. 다 애드립. 웃기려고. 이거 어떻게? 거의 100% 쫑이죠, 이거. 이거 거의 100% 쫑이야, 100% 쫑. 100% 쫑이에요, 여러분. 와! 이거는 재수. 쫑 빠진 건 재수. 그러니까 드립을 몰라줘. 참나. 득점 돼요. 득점 인정. 인정이지. 삑사리가 나도 들어가면 인정입니다. 어디에 있다? 자, 50좀 넘지. 이건 똥차. 여기. 여기다 찍으면 맞는다. 여기 딱 여기 찍으면 돼요, 여러분. 딱 여기. 회전 여기. 어, 이거 낫지. 이게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찍는 게 낫죠. 그냥 맞아 있는 공. 이렇게 찍으면 좀 어려운 공. 미용실 했죠. 이 머리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뭐 내가. 자, 시각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인사했어요. 그럼요. BJ는 드립이지. 야, 6대6 됐어. 이게 당구입니다. 이게 당구야. 치고 못 나가면 두들겨 맞는 게 당구예요. 아침에 생방. 저도 신기합니다. 아침에 생방하니까. 진짜로 이 당구가 낮에 많이 친다면 낮에 방송할도 할 만한데, 진짜로. 짧다. 짧다. 짧게가 아니라 짧다, 이거는. 야, 어디도 끝났다, 벌써. 와. 자, 여러분, 이거 못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승부처일 것 같아. 202 이거 못 치면 오늘 위험합니다. 부산여라. 야, 야, 위험하다. 지금 이 동생 이 테이블에서 갔다. 지금 완전 테이블에 갔어요. 이거는 지금 치는 거 보니까 테이블에 갔어. 테이블에 갔어. 제가 어제 그제 당구 치는 걸 봤는데 지금 이러면 테이블에 갔어. 갔어 이거는. 내가 잔뜩 뽑았으면 이겼어요. 내가 봤어. 제가 이거 잘하잖아. 제가 잘 맞추잖아요. 잔뜩 뽑았으면 이길 것 같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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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형님 먹었어. 먹었어. 요거 여기서 당구 치는데 저기 언제 와서 계속 치더라고. 테이블에 가지. 아유, 아유. 여기까지. 쳐도 되고. 아, 먹었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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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치고 나왔어. 6대2에서 더 집중해서 확 올라가는데 못하니까 역전 나가지. 8대6으로. 아유. 편은 이 동생은 제가 필케이 동생이에요. 필케이 동생. 이 동생은 어제 그제 계속 술 먹었어. 저랑 어제 그저께 같이 잤어. 알아. 26살이야 당구 잘 칠 것 같은데. 당구 잘 칠 것 같아. 에이, 내가 편파방송 난 안 하지. 내가 편파방송 얼마 많이 당했는데. 에이, 여러분, 저는 편파방송 안 해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해커랑 당당히 하던 저를 까가지고 편파방송 자체에 싫어요, 저는. 약자를 응원해야지. 왜? 왜 나만 갈구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저번에 잘생겼대요? 그건 뭐냐고. 그 큰돌림 와이프고요. 큰돌림 와이프고.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 다른 분들 소개팅 해줄 분, 저 잘생겼다고 하는 분 없습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잘생겨야지.
와이프는 안 되죠. 잘생겨봤자. 제가 잘생겨봤자 의미가 없지.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큰돌님. 감사합니다. 큰돌님, 와이프님,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자, 쫓아가자. 야, 이거 길지. 면 따야 돼. 슥. 아는 형이 잘생겼다고? 뭔 상관이야, 아는 형이 잘생겼다는 게 나한테. 자, 좋아. 오, 잘 치는 애다니까요. 23점 짜. 23점 짜, 짜, 짜. 안 삐져, 저는. 왔다, 하쿠만 세 번. 왔다. 여기까지. 짧어, 이놈의 새끼야. 하쿠를, 아이고. 자, 파이팅 해, 파이팅. 아, 왜 쪼갱이 음료수 갖고 나는데 안 주네. 자, 여기서는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회에서는. 이걸 건들면, 칠 수 있으면 건드는데, 이거 치기 힘들잖아. 안 건드려야 돼. 요렇게. 요렇게. 남들한테 공을 안 줘야지, 상대방한테. 자, 이렇게 치고, 아유, 쪼갔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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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야, 이거 크다. 회전이 참, 여러분 이게 탄력. 탄력이 없으니까 공 자체가 여기 가서 여기서 축 쳐져버리잖아, 이렇게. 네? 축 쳐져버리잖아. 탄력이 있어요, 탄력. 촥, 촥, 탄력. 강한 게 아니라 탄력. 아, 접전! 에이, 강제로 금연 중. 강제로 금연 중이다. 그 강제가 어떤 강제인지 모르겠네. 뭐 거의 와이프나 여자친구겠죠? 거의 그런 상황이지 뭐. 아이 뭐 하얀펜이 취해. 취하기는 원래 제가 악필이 악필. 악필. 자, 한번 하얀펜 안 취하기 잘 그려볼까요? 자, 뭐 들어봐요. 여기 쳐야지. 여기 이렇게.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그림 기가 막히고만. 삑. 그러나 노란 공 하얀 선을 따라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림 기가 막히죠? 청주에서 음료수 배달하는 사람. 아이씨, 뭐 장난해 지금 저랑. 뭐 내가 지금 뭐 청주에서 음료수 배달 안 했어요, 저. 유민정님 와서 한번 불어보세요. 16점, 여기 써있잖아요. 불다마님, 70%! 자기 다마에 70% 써있잖아. 16점이 아니라고. 16점이 아니에요. 70%! 써, 알려주잖아, 우리 금연님이. 70%라고. 금연이가 알려주잖아, 금연이가. 금연이 점수 16점! 우리 금연이 점수가 16점! 16점 더 되나? 금연이가 16점 되지 않나? 금연아, 너 16점 맞지? 16점. 중대 18점, 우리 15점. 형이 1점 더 올려줬잖아. 고맙다고 해. 우리 금연이가 15점. 지금 여기 나온 분들 80% 이상은 무조건 돼야 안 나온 분들이에요. 왜냐? 저점자는 거의 못 나가요, 잘 대회를. 자, 몇 점 남아지? 나머지 4점. 아! 여러분들. 그렇지. 티독스님! 2만원! 감사합니다. 김지 안 가요. 김지 안 가. 전주는 가도 김지는 안 갑니다. 내년 한
한 5월쯤에 5월 8일날 어버이날 때 한번 갈게요 김재. 5월 8일날 어버이날 정말로 한 몇 년 만에 가는 건지 모르겠네. 딱 선물 들고 한번 갈게요 제가. 이거 하나 가죠. 아 맛있는 거. 이거 누가 줘요? 예전자님이 그 닉네임이 잘 모르실 거야. 아 탐의 탐스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좋다 이거 블루베리 같은데. 블루베리 이거 블루베리 같은데. 블루베리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우리 특파원 통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호 시스템 질문해도 되나요? 내일 하십시오. 내일 메탄고라고요? 아유 저희가 좋죠. 메탄고 가면 단고 고등학교에서 먹어 있는 메탄고 한번 가고는 싶네요 솔직히. 쪽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 정만수님 쪽에 지금 오고 있어요. 나머지 1점. 야 쎄다 쎄다 쎄. 전특님 쎄. 어디? 30 40짜리 여기. 프로님 쪼갱이 시집 갔다는 멘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만수님 쪼갱이 좋아해? 왜 쪼갱만 이 쪼갱 대화만 쪼갱만 물어봐. 지금 내가 BJ를 보는데 왜 쪼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쪼갱 스피징. 살 겁나 많네. 아유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뭐셔 몰라. 땡큐. 쪼갱 앉아봐. 아유 너 찾는다. 왜? 정만수님이 아유 질리네 질려. 왜 누가 몰라. 이야 잘 치시는데요. 꾸라나 뭐 그냥 비껴치기 뭐 이런 걸 다 잘 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 내용에서 어떻게 조금 제각도리 잘 들어갔나요? 아니요 제각도리 잘 안 들어갔는데 후루쿠가 후루쿠? 네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게 두 번이나 터져서 아마 상대방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좀 멘탈이 좀 흔들렸을 수 있다. 네. 경기 내용 중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제각 돌리기라 그러죠. 하코마시 가게볼이 떴는데 못 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볼 시스템으로 계산을 쳤는데 더욱더 빛나가 버리니까 거기서 약간 흔들렸어요. 1회차를 통과를 하셨으니 올라갈 것 같으면은 끝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한 1, 2단계쯤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다음 경기에 이기면 이제 조금 욕심을 내보겠다 그 뜻이네요. 그렇죠, 예. 아, 다음 경기까지는 마음을 비우겠다. 예, 다음 경기까지는 그냥 뭐 손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네네. 그렇게 보고 마음 편하게 치시겠다. 예, 두 번을 이기면 그때부터는 좀 예. 욕심을 안 버려보겠다. 예, 눈빛도 달라져야 되겠죠. 자, 우리 열혈의 전투 코스님 다 아시죠? 자 이제 1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아 오늘 아침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나왔는데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으면 아 좀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일성했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당구 해커 땡큐 방송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